모니카로 하하하 프로그램에서 신순옥 강사의 강좌와 함께 오빠 생각 연주의 하태훈 수강생의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배고 보면은 배가죽이 등가죽이 딱 붙듯하잖아 어르신들. 그럴 때처럼 배에다가 힘을 딱 주고 등가죽이 딱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근데 가슴이 나오면 안 되고 올라가거나 하면 안 되고 들어 마셔서 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애기들 혼낼 때게 그러잖아. 이놈 이렇게 하잖아. 그거 그냥 이렇게 하면서 배를 배 등가죽에다가 이렇게 배만 여기까지 같이 올라가면 안 되고 여기는 그냥 편안하게 두고 배 여기 배 있잖아요. 배 아래 배 배꼽 아래 만져보세요. 자기 배를 이게 꼭 들어가. 눈쓰기 자 시작 하면서 이 등가죽에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딱 붙여놓은 상태에서 연주를 하게 되잖아요. 뭐 어지럽지 않아요. 저도 다른 복식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복식호흡을 저도 우리 사모님과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 복식호흡을 해보니까 훨씬 소리도 단단해지고 예뻐지고 그리고 선생님들 이 사모님과 소리 낼 때 예쁜 소리 내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이구 우리 강아지 아프겠네. 시작. 따뜻한 바람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 하모니카도 마찬가지예요. 그 따뜻한 바람으로 불면은 연주가 훨씬 더 멋있게 되고 방금처럼 그 배 탁 호 복식호흡으로 탁 힘을 주고 하게 되잖아요. 소리가 단단해지고 예뻐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에델바이스를 해봤는데 고음 올라가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 부분은 힘을 줘서 우리가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초보일 때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작부여 작고 부드럽고 여리게 작구요. 고음일수록 힘을 빼고 작고 부드럽게 여리게 불러주면은 고음이 예쁘게 나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연주를 하시면 되거든요. 네, 시작. 배우면서 했던 생각이 나네요. 신순호 선생님 밑에서 이거 하모니카 부르다 보니까 이거 재밌는 강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